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에 대해 논의합니다. 네덜란드 순방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현안을 보고받고 이르면 오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심사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고 송 전 대표는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안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이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마스에 연루된 테러 모의범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비바람이 불고 강원 산지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